안녕하세요. 아띠랑스 공방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수면서 작업하는 거랑 수면서 정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접착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수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배 부분, 반달 안에 가슴에 이제 반달 가슴곰이라서 이제 가슴 모양이 있는데, 이건 수면서로 작업을 했는데, 수면서 같은 경우는 코가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요, 이 원래는 이 뒤, 사슬코 뒷산에다 하는데, 그냥 앞코, 앞사슬에 한 가닥만 걸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도 무방하거든요. 한 가닥만 걸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마지막 코 할 때 깔끔하게 정실 매듭 안쪽으로 숨기는 거 헤드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하시고 마지막 코 하실 때는, 마지막 코 이제 하실 때는 얘를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도 이제 제가 영상에서 나왔는데 매듭이 숨겨지지 않고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 이뻐요. 얘를 한 바퀴 둘러서, 코바늘에 한 바퀴 둘러서 떠주시면은 매듭이 안쪽으로 숨겨지시죠. 그렇게 해주셔서 매듭 지워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처음 사슬뜨기 시작할 때 이 실이 너무 짧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너무 짧으면은 실 정리하기 힘들거든요. 수면서가 작업한 거 이거 말고 이제 귀도 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뒷부분으로 이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카로운 바늘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정리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이거는 귀인데요. 귀 같은 경우는 원형뜨기 하는데, 원형뜨기에서 다섯 코 하시고 조여주시고, 원래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잖아요. 빼뜨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반달 모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뒷부분에 해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매듭 부분이 좀 안쪽으로 숨겨지면서 깔끔하게 작업이 되는 편이라, 저는 이제 편물을 본드로 붙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끝에 남은 실을 정리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잘라주세요. 잘라주신 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풀릴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목공용풀 사용하시면 돼요. 본드 사용하실 때는 물티슈 있는 게 좋아요. 흘러내리기 때문에 굳은 것도 제거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저희가 매듭 지은 부분 있잖아요. 매듭 지은 게 아니라 실 빼주신 부분을 살짝 목공용 본드를 조금만 묻혀서, 원래 면봉이나 이쑤시개를 해주셔도 되는데 손으로 그냥, 뒷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굳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투명하게 굳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풀릴 걱정도 없고 되게 괜찮거든요. 그리고 조금 마를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작업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현물을 이제 다 본드로 붙일 거예요. 이건 반달 부분인데 본드로 붙일 건데, 주의하실 점은 저희가 이제 멜빵바지를 입혀줄 건데요. 여기 몸통 끝에서부터 1단, 2단 여길 넘지 않게끔 해주셔야지 완성을 하셨을 때 반달 부분이 살짝 안 보이게 돼요. 걸쳐서 이거 벗겨서 전시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반달 가슴곰 같은 경우는 위치를 여기 보면 나오니까 도안에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중심을 잘 맞춰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조금 세심하게 조정해주세요. 그냥 연결하고 이런 감침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위치를 잡아주시고, 저는 본드는 우후 본드를 사용합니다. 이런 거 붙일 때는. 밑본드의 장점은 굉장히 잘 붙는데, 단점은 너무 빨리 붙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이 굳은 거가 붙어서 조금 정리해 주시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뒷부분에 많이 안 붙여줘야 돼요.
끝부분만 조금 주의해서 사이드 부분만 해줘서 해주시고 약간 이쑤시개 붙일 때 이쑤시개 올려서 하는 게 편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 넘지 않게끔 주의하셔서 반대편으로 위치 조정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붙이시면 돼요. 톤도가 굉장히 빨리 붙기 때문에 정말 붙이자마자 바로 굳었죠. 보통 목공용분들도 많이 하시는데 목공용분들은 붙으면 괜찮은데 붓기까지 조금 고정시켜야 돼요. 근데 얘는 굳이 안 그래도 돼서 저는 주로 쓰고 있어요. 편물을 붙일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뒤에 하셔서 여기랑 이쪽에 꼭꼭 붙여주시면 되겠죠. 안쪽에 이런 식으로 하셔서 귀도 본드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얼굴 코랑 얼굴 형상 빼고 이제 기본양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